안에서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기물로 되어 있는 자라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 요리에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평생을 다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러브가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강구했던 권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며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줘야겠다고 자라 공장도 일도 세워주시고 자라 양식과 자라 요리 가공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우리 옥류관 요리 전문 식당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라 회, 자라 튀기, 통자라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가공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라 요리는 1회부터 6년가가 매우 높으면 거로 약재, 그다음 병약 약재를 많이 쓰었습니다. 그래서 자라 붉은 절임을 본다면 이거 즙 가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 본절에 기름을 두르고 생강편과 토마토, 그다음에 턱마늘 두고 닦다가 그다음 여기다 육수를 둔 다음에 자라를 가지런히 담아가지고 그다음 끓여야 합니다. 즙에서 기본 맛을 잘 살리자면 즙 끓일 때 고픈 물 잘 고대줘야 즙이 맑고 그다음 맛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완성된 다음에는 그릇에다 이거 열이 며칠을 버무렸게 담고 자라 붉은 절임을 넣은 다음에 즙을 끼얹었으면 됩니다. 경량 웃음에 뜨거운 인류 사람 외에 평양 자라 공장이 현대적으로 보건데요. 우리 옥류관은 언제나 사철 자라가 정상적으로 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 요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봉사 수준을 높여 당의 사랑과 운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함으로써 옥류관의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이 더 잘 넘치게 하겠습니다.